안녕하세요, 이준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를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소송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이 됐죠. 네. 민사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들을 소송을 걸었고 기사 삭제 가처분 소송도 걸었어요. 삭제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1천만 원. MBC는 1억 원이었죠. 아마 유준원 회장도 소송을 걸지 않을까. 뭐인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건데 무슨 PD야? 나 급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PD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 기획한 검사 범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저희는 한 부장 검사 PD수첩 말고 네. 뉴스타파 네. 또 같이 넣기로 했는데 네. 그죠? 약속을 못 지키신 거죠? 저 임천 PD인데. 예. 임천 PD 불러서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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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엑스는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게 정규 교육을 많이 안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잔뼈가 이쪽 사채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 M&A 시장을 몸으로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생리를 굉장히 잘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이분을 보면은 통찰력이 있어요. 아,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일 거다.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검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 사람하고 수사하면 편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 금조부장이라고 하고 부장검사님하고 뭐 그랬죠. 엑스는 검사들이 잘 모르는 전문 범죄자들의 수법과 범죄 혐의를 분석해 브리핑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재연하시는 분이 이게 저예요, 저. 제가 한때 배우의 꿈을 꿨는데 연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접었는데 아, 뉴스타파는 이 재연 배우를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냥 얼굴 가리고. 제보자 X가 관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스포츠 서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법망을 빠져나간 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수익을 얻은 게 유준원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유독 유준원만 처벌을 안 받았어요.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상상인 금융그룹 유준원 대표. 40대 금융그룹을 이룩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 유준원이라는 존재를 그 정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유명했다 그래요. 아, 이 시장 안에서는 텍셀레트컴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한 게 2009년이거든요.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다. 성장속도 너무 빠르다. 약간 걱정될 정도로. 왜냐면은 상장사를 인수했을 때가 우리 나이로 37?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예. 되게 젊은 나이. 2009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저랑 동갑이에요.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금융그룹 회장이죠. 유준원 씨의 상상인은 금융뿐 아니라 상상인 선박기계, 상상인 인더스트리 등 제조업 분야까지 업종을 확장해왔습니다. 올 6월 기준 상상인의 계열사는 국내외 11개에 이릅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3호 펀드에도 상상인 저축은행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회사들, 특히 WFM, 코링크피. 여기랑 상상인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 WFM에서 주가 조작이 벌어졌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12월. 스포츠 서울 투자 회의에 참석했던 브로커 김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직후 김 씨는
급히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유준원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죠. 아니 단순히 돈만 맡긴 사람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나 잡혀가니까 변호사 좀 소개시켜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약간 공동 운명체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추정이지만 근데 이상한 거는 유준원 씨는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요. 당시에 검사가 확인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확인이 됐으면은 클리어 될 내용인데 그때 검사는 확인을 안 했던 거죠. 이후 박모 변호사가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1년 동안 박모 변호사와 유준원 대표는 929건의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김형준 부장검사도 등장합니다. 와이프하고는 당연히 이렇게 통화 안 합니다. 원래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는 거고 집에서 맨날 보는데. 2016년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이때 박모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내연녀 K씨를 만나 입단속을 하는 등 뒷수습을 했습니다. 박모 변호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뒤치다 거래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모 변호사가 사실상 대주주인 서울리거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4회 위반하고 토필드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5회 위반하고 CTL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19회 위반하고 라이브플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 날 전출됐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것입니다. 결국 박모 변호사는 4건의 비리 의혹 가운데 한 건은 불기소, 3건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예.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일반론적이지 않죠. 예. 아니 금감원은 항상 공식적인 기관이고 정부 기관인데 정부 기관에서 네. 검찰이 수사를 의뢰를 했으면 당연히 죄가 있고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지. 그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심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 뭐랄까 판단도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검찰에 의뢰를 했는데 기소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일반론적이지 않죠. 검사 수사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는 거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 예.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예. 하시더라고요. 야, 이분이 은근히 좀 문학적이에요. 실제로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죽이는 수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 금융범죄 수사죠. 다 덮진 않아요. 네. 보면은 일부 덮고 일부는 죽이고 이러면서 그 덮는 부분으로 부를 축적한다. 우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1년 동안에 박모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김형준 부장검사. 202차례나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전형근 169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을 지낸 손영배 부장검사와는 124회 통화했습니다.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 전화는 괜찮습니다. 좋다는 말인지 잘 그런 전화는 괜찮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왜 괜찮은데 왜 끊지? 문자를 보낸 후 주진우 전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리서를 좀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리서 직접 갖고 왔는데 변호사님이 행정관으로 계실 때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계실 때 박 변호사님하고 78회 통화 문자를 주고받으셨잖아요. 끝까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그냥 나왔을 텐데 이게 보통 이제 MVC라고 하잖아요. 네. 절대 화내지 마라.
쫓겨나더라도 목소리 높이지 마라. 손대지 말고 항상 젠틀하게. 그렇잖아요. 또 되게 상냥하잖아요 목소리가. 네. 어떠한 연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서요. 전혀 답변만 그런 거 없으니까요. 좀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세요? 네. 요거 재밌습니다. 외압은 없었을까요?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피디님 저는 진짜 그 부분을 잘 모르고요. 그런 외압은 없었나요? 아니 없었다 맞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모르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맞다 아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없었다 맞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 네. 이거 들으면서 참 묘하게. 그죠. 네, 참. 네. 안 검사님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은 네. 할 말이 있으면은 뉴스타파나 PD 수첩에 전화를 하셔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나중에 뭔가를 폭로할까? 아. 현재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조상준 검사는 박모 변호사와 24회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근무하던 조상준 검사는 금융위가 박모 변호사를 대검에 수사 의뢰하기 직전부터 남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통화했습니다. 특히 대검에서 박 변호사 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낸 11월 5일에는 1분 5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동기이셨던 박 변호사와 총 24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신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아시다시피 관련된 사항을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은요. 내용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조상준 검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뭐 찾아오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현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이원석 검사는 박모 변호사와 33회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나가는 검사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흔치 않죠. 네. 검사들 내가 아는 검사가 50명인데 이 사람들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소리를 네. 사주면은 한 주에 한 번씩 사줘야 되는 거예요. 50명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발견된 것만 22명이에요. 이렇게 무슨 영업사원처럼 관리를 하나 변호사가? 증권가에는 검찰이 세 번만 봐주면 재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관 시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형사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싸요, 그죠? 뭐 몇백만 원. 또 때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나름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금저부, 특수부 이런 사건들은 정은호 사건 때 잘 보셨다시피 변호사 수임료 50억 하잖아요. 최소 출발이 일반 형사 사건의 몇 배 몇십 배예요. 검사 출신 정관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50억이 진짜 말이 돼요. 한 사건에. 그러니까 수백억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게 검사고 이 사람들 뒤에 있는 게 변호사란 말이죠. 근데 변호사는 전관이거나 검사들하고 얽혀있다. 얘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그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전현직 검사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 왜? 내 변호사가 든든하거나. 그리고 그 변호사는 검사랑 협약도 있거든. 그러면 주식으로 주고. 검사한테. 검사도 주고 변호사도 주고 다 현금거래 안 하지. 거대 범죄집단 영성계. 전관, 즉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유착이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소송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이 됐죠. 민사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들을 소송을 걸었고 기사 삭제 가처분 소송도 걸었어요. 삭제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 원. MBC는 1억 원이었죠. 아마 유준원 회장도 소송을 걸지 않을까. 실제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법정에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다. 저희 결코 시청자들, 시민들, 우리 같은 후원자들, 뭐 독자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누구를 이기게끔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